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미국 뉴욕 증시의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MSCI 한국 지수 신규 편입 종목이 오늘 새벽 발표됐습니다.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는 2021년 8월 분기 리뷰 결과 발표를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, SKIE테크놀로지, 에코프로비엠 등 3개 종목이 신규 편입됐다고 밝혔습니다. 카카오뱅크 조기 편입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KMW는 편출됐고 SK텔레콤은 비율이 하락했습니다. MSCI의 분기 리뷰 결과에 따라서 한국지수 구성 종목은 105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. 이 지수의 발효일은 9월 1일로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은 8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목 교체에 나서게 됩니다.